안녕하십니까. 핫튜브, 오늘은 그 식전부터 새벽에 그 길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답동성당이라고 왔습니다. 답동성당. 자, 인천의 그 개항사를 보자면은, 인천이 뭐든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예? 바로 이 천주교 성당이 먼저 지어졌고, 예? 또 내리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 감리교 신자들이 예배드리던 첫 금방 나갈 거예요. 예배당 처소인데 너무 don't worry, just try. 그래서 우리 또 염려하시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차를 좀 치워 달라 그러는데 이 핫튜브 차가 아주 당. 아이 갈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셔. 자, 우리 오늘 또 목산 선생님하고 청관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또 도를 듣고 예, 왔습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나아졌죠. 경인철도가 제일 먼저 나아진 것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예? 인천이 어떻습니까? 바로 신공항이 들어섰습니다. 국제적인 관문이에요. 인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제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가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은 인천이 먼저 그 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서서히 눈을 떠서 철도를 건설하고 학교를 건설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당을 건설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오늘날 인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답동성당을 한번 나가볼까요? 자, 핫튜브 차가 아주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있는데, 자, 우리 천주교회가 먼저 들어섰죠. 개신교회 교회보다도 먼저 들어섰습니다. 이게 로마네스크 방식인지, 고딕 양식인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딕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천주교가, 결국은, 서양의 그 교황이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습니까? 천년 동안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죠? 교황 정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형성이 됐는데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캐도릭의 신부 사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들어 보니까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 가지고 바로 그 95개조를 성당 그 철대문에다가 붙이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의 칼빈 선생이 기독교를 형성시켰고 개신교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 이후에 또한 르네상스 문화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 즈음에 또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이 앞서가는 그 격물치질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 미켈란젤로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죠? 레오날드 다빈치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라파엘로가 어디서 태어났나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들 아니겠습니까? 천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성이 됐고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성모 마리아를 또 섬기고 있고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 절두산 성지 알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관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압제를
당해서 결국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그러한 그 정통성도 우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천주교도 뭐 제사를 지내도 좋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한 인간일진데 이렇게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신부의 이름으로 거룩한 바로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들어가서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트분은 한번 담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초의 성당입니다. 우리 청간 선생님이 또 사진을 촬영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청간 선생님, 우리 목사 선생님 다 지금 인천을 한번 쭉 두루 돌면서 하트부가 오늘 좋은 뉴스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마리아상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누가 썼네요. 딱 보니까 그 저기 신용복 그분이 쓰신 거예요. 예, 신용복 아시죠? 우리 또 잘 알잖아. 태극 전사들에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정치에 이제 이렇게 또 관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설교라는 게 정치 역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역사상이 많이. 주역사상을. 네. 그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주역사상을 해서 제왕제도 해가지고 중심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없다. 착한 노릇이요. 천년 동안 그 앞에 속에 있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냥 수도사였다가, 예. 그리고 그, 있잖아요. 저기, 베드로 성당 지을 때, 그 연옥서를 가지고 해서 조상들이 연보를 하면은 그 천국으로 간다. 아주 그 연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야리까리하게 둬놓고, 거기를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마틴 루터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이게 이제 그, 종교계에게 3대 모토 아니겠습니까? 네, 응? 네, 은혜와 믿음, 은혜로 가는 것이죠. 이제 여긴 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죠? 신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저기, 십계명도 다 바뀌었어요. 보면 알겠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또 계신 결장에서 한번 봤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종교,